세상 씩씩한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신나게 즐겁게 모여라 디더데이. 멋진 친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네. 자, 그게 뭔지 알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모두 박수! 꾸러기는 새해의 새다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열심히. 아, 자, 줄넘기 하나 넘기. 어머나. 으이, 어머나. 으이, 어머나. 에이, 다시 하나만 넘어. 편지요. 어벙이 친구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저씨, 어벙이 저예요. 저. 오, 그래. 여기 편지가 왔구나. 자. 편지? 이거 누가 보냈을까?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래. 이거 누가 보냈지? 어디 봐봐야지. 자, 이렇게.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받는 이에게 어마어마한 행운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행운을 준대. 행운을 받으려면 편지를 읽자마자 똑같은 편지 100장을 써서
비밀로 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쁜 일만 엄청나게 생길 것입니다. 아니,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지? 어떤 나쁜 일? 아! 어떡해! 벌써 나쁜 일이 시작됐나 보다. 어떡하지? 빨리 편지 써야지. 운동할 때가 아니야. 빨리 편지. 편지. 나잘났네. 부하 중에 최고는 대군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잘났어. 새로운 악당 시대. Let's go. 박수. 이 뜨거운 나의 인기 루비 우리가 보낸 엉터리 행운의 편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후, 어머니는 그거 받자마자 하던 운동도 그만하고 막 편지 쓰러 갔어요. 그래, 그렇다면 행운의 편지가 꾸러기 마을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로군. 이제 꾸러기들의 세계는 끝! 가자! 며칠이 지났어요. 도대체 얼마를 더 써야 되는 거야? 이 편지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100만 장을 써야 나잘라면 꾸러기들이요 새해부터 행운의 편지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대구라, 우린 왜 이렇게 똑똑한 거니? 아, 이 나잘난 맨과 떼구리가 누군가? 아, 예. 제가 나잘난 맨인데요. 제가 떼구리입니다! 아이고, 마침 잘 만났네. 잠깐만 기다려요. 자, 나잘난 맨과 떼구리에게 온 편지요. 네, 편지가 많이 온 걸 보니까 인기가 많은가 봐요. 부럽네. 떼구라, 근데 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 그러게요. 일단 같이 엎혀봐요. 자, 그래? 하나. 잠깐만. 둘, 셋. 행운의 편지다. 가만. 이거. 우리가 보낸 행운의 편지랑 똑같은 거네. 꾸러기들이 우리한테 다시 보냈나 봐.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쓴 행운의 편지는 시작이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썼죠? 그렇지. 근데 이거는 프랑스에서 시작됐대요. 정말 내 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대. 그럼 혹시 이게 진짜 행운의 편지? 와, 큰일 났다. 여기엔 편지 100만 장을 써서 보내래. 100만? 아호, 저는 1000만 장이요. 어떡해. 어서 사들러. 큰일 났대. 어떡해. 대구라, 넌 손 말아서 좋겠다. 손이 뭐 하나, 둘, 셋. 아, 똑같아.
지키지도 않고 또 집에서 잠만 자고. 아, 계획이고 뭐고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맞아. 나에겐 어마어마한 행운이 올 텐데 뭐. 어? 어, 너도? 응. 어, 나도 그런데. 나도. 야, 왜? 어. 다들 뭔가 이상하네. 얘들아, 나 잘났네. 얘들아, 어서 번개맨을 불러줘. 네? 어서. 친구들, 우리 어서 번개맨을 불러요. 하나, 둘, 셋, 번개맨. 이거 받아. 받았다. 편지? 이 편지는 브라질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받는 이에게 어마어마한 행운을 주었습니다. 어디야? 이 행운의 편지 받은 적 있어요? 라라야, 그러면은 너도 똑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 응. 어? 아니. 어? 아? 어? 야, 왜? 아이, 편지를 안 보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단 말이야. 맞아. 얘들아, 그런 엉터리 편지 답장하느라 소중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보기맨, 그게 엉터리라고? 그래, 나잘난맨. 자, 얘들아, 잘 들어봐. 행운은 가만히 앉아서 편지를 쓴다고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야. 엉터리 편지를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자기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그때 행운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번개맨, 저는요 새해에 세운 계획대로 태권도를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진짜? 아, 가만. 번개맨, 저 좀 도와주세요. 조심하네. 미나마, 너도? 어, 나도? 알았어. 우와. 이만큼? 알겠어. 아. 우와, 멋있다. 나도 화이팅! 다들 봤지? 너희들이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라란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했잖아. 우와. 엉뚱이 편지 쓰느라 새해 계획만 망쳤네. 새해부터 이게 뭐야.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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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기웃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새해 계획 꼭 실천하기! 다 같이 약속! 시끌시끌시끌시끌 와글와글와글와글 꾸러기 마을은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활짝 피어나기요. 멋진 번개맨과 나라 나와라 뚝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번개맨과 태권나비 나라 나왔다 뚝다. 자, 친구들 문제 풀 준비 다 됐어요? 네. 좋아요. 그럼 뚝딱 아빠, 오늘도 재밌는 문제 주세요. 아빠 딱이 가요. 동물 수정해보고 그게 만들겠어요. 짠짠. 우와, 잘 그렸다. 그런데 여기 다
다른 그림이 하나 섞였네. 어? 여기서 문제. 자, 우리 뚝딱이가 그린 그림 중에서 동물, 식물, 사전에서 본 것이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물, 식물, 사전에서 본 것이 아닌 것이죠. 어? 네. 자, 정답을 아는 친구, 정답을 우리 친구들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네. 남자친구. 자, 정답은 뭐죠? 망치. 망치. 아, 정말 똑똑하게 말해줬는데요. 정답.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확인해볼게요. 정답 보여주세요. 오리, 거미, 상어는 동물이고 장미, 나무는 식물인데, 자, 동물도 식물도 아닌 건 뭐야? 바로 망치. 망치 정답입니다. 네, 우리 친구 정답을 참 잘 맞춰줬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김성현이에요. 김성현이에요? 우리 친구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문제풀이 열심히 한 모든 친구들 다 같이 박수! 박수! 자, 이번에는 번개맨과 이야기 세상 속으로 다 함께 번개맨의 큰 소리로 불려봐요. 하나, 둘, 셋! 이야기 세상으로 여행할 준비 다 됐어? 네! 좋아요. 큰 소리로 번개 파워를 외쳐요. 이야기 세상 속으로! 예! 파워! 아유, 이를 어쩌지? 약초 캐느라 날이 저문지도 몰랐네. 안 되겠다. 어서 마을로 내려가야지. 괜찮으세요? 이런 산 중에 어찌 아가씨가? 여기는 위험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발로 마을로 가시기엔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셔서 치료를 하고 가시면 어떠실지. 네? 왜 그러세요? 아이, 태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다정히 해주시는 분은 아가씨가 처음입니다요. 어서 서둘러요. 네. 괜찮으세요? 네. 산에서 만난 아가씨는 총각을 극진히 보살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둘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자, 소방님도. 어화둥둥 내 사랑 우리 셋이. 어화둥둥 내 사랑 소방님. 검은 머리 흰 머리 될 때까지 알콩달콩 행복하게. 아, 셋이. 응? 우리가 혼례를 올린 지 얼마나 됐죠? 내일이면 100일이 되는데 그건 왜요? 아, 마을에 좀 내려갔다 오려고요. 갑자기 마을엔 왜요? 아니, 내가 마을에서 안 보여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꽃보다 예쁜 셋이랑 혼례를 한 걸 알면은 모두 다 부러워할 거예요. 셋이. 택시도 같이 내려가요. 안 돼요. 마을에 가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래요, 택시? 저 변변찮게 입고 갈 옷도 없고, 예. 아차차, 내 생각이 짧았네요. 택시,
내가 이번에 내려가면은 예쁜 옷 한벌 지어 갖고 올게요. 아, 아니에요. 저 옷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혼례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예쁜 옷 해주고 싶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요, 섹시. 어? 서방님. 새 신랑이 된 총각은 마을로 가서 섹시에게 줄 옷과 꽃신을 사며 마을 사람들에게 섹시 자랑을 했어요. 잘 됐어 진짜. 아, 너무 잘 됐어요. 그래. 열심히 살더니 이제야 복을 받은 게야. 아 예예 어르신 맞고 말고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두실두실한 게 복이 아주 닥지닥지 붙었구만요. 아무쪼록 이 튼튼한 아이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요. 아니, 아이 양반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게요? 저 모르면 잠자코들 있으시오. 저 사람은 지금 천년 묵은 지네랑 살고 있어. 예? 아이, 말도 안 돼요. 그 아가씨는 지네가 사람으로 둔갑한 게야. 자네와 산지 100일이 되는 날 자네를 잡아먹을 걸세. 100일? 100일이면 하루 내일인데? 자네가 살 길은 한 가지뿐. 약초 태운 연기를 지네에게 뿜게나. 그리하면 천년 묵은 지네를 없앨 수 있을 게야. 아니 세상에, 그토록 착한 색시가 천년 묵은 지네라뇨. 총각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뒤엉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이, 사랑하는 내 색시가 지네라니. 그럴 리 없을 거야. 하지만 진짜 지내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다시 갖다 버리고 와야겠다. 어? 서방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섹시 이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 서방님. 네,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찌 날 잡아먹으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비록 지냈지만 서방님을 섬기며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서방님. 어서 약초를 지네에게 던지게나. 어서. 아무리 지냈지만 내 색시를 해치울 수는 없어요. 에이. 구렁이. 내일은 구해. 나 역시 약초 연기가 두려운 너를 대신시켰겠네. 분하다. 섹시는 누가 뭐래도 내 섹시예요. 섹시 내가 잘못했어요. 섹시 소방님, 그 말씀
진정이십니까? 네. 당신 없는 세상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씨. 내가... 생씨! 생씨! 서방님! 100일 동안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방님 덕택에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구렁이는 그 구렁이 역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저의 시샘한 것이죠. 서방님, 세희씨, 이제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죠? 아, 그럼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세희씨, 서방님,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